태국적 대자연의 신비로움을 간직한 땅. 와, 어메이징 카잔스탄입니다. 이야, 정말 대자연뿐만 아니라 현대화된 카자흐스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카자흐스탄이 있습니다. 여기는 알마티의 젊음과 예술의 그리. 야, 여기가 그 맛있는 샤슬릭이 만들어지는. 카자흐스탄에 대한 이미지를 확 바꿀 특별한 여정. 누르스탄은 장대한 미래의 비전을 담아서 건설되었습니다. 지금 출발합니다. 유라시아 대륙 중심부에 위치한 나라. 저는 지금 참 살기 좋고 여행하긴 더 좋은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오늘 카자흐스탄의 새 얼굴을 만납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자 문화와 경제, 교통의 중심지인 알마티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 찾은 곳은 알마티 최대 번화가 아르바트 거리인데요. 여기는 알마티의 젊음과 예술의 거리 아르바트입니다. 이곳은요, 뮤지션 그리고 화가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알마티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휴식과 또 만남의 장소입니다. 특히 이 주말에는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휴식을 즐기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예술적 재능을 마음껏 발휘하는 그런 젊음의 거리입니다. 카자흐스탄엔 자연밖에 없다는 편견을 확 깨는 힙한 도시의 풍경. 거리엔 언제나 젊음의 기운과 흥이 넘쳐납니다.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상욱 자붓. 리아. Тут можно найти вот разных людей. Вот и с ними как со многими можно вот поболтать. 이곳 아르바트 거리엔 언제나 음악이 흐릅니다. 현이 두 개뿐인 전통 악기 돔보라 연주 버스킹이 한창인데요. 전통에 흥까지 더한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음악. 알마티는 이렇게 전통을 이어오면서도 새것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알마티의 또 다른 흥을 만나러 갑니다. 여기는 알마티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서커스 공연장입니다. 네. 오늘 이제 휴일을 맞아가지고 특히 어린이들을 손을 잡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서커스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소련 시절부터 중앙아시아 지역은 서커스가 발달했는데요. 드라스비제, 드라스비제. 예. 아, 뭐 이스 카리브리아 칼리. 뭐 написано это Никулина, да, Никулин 100 лет? Кис советский. Ага. У него есть цирк в Москве на Цветном бульваре. И вот этот цирк, получается, гастролирует по, ну, по городам СНГ, по всему миру. И вот у нас вот он. Пойдемте. Пойдемте смотреть. Все, хорошо, спасибо. Гасите. 생각지도 못한 행운을 만났으니 부푼 기대를 안고 서커스를 관람하러 갑니다. 이곳은 알마티 유일의 서커스장인데요. 오늘은 유명 서커스단의 초청 공연이 있어 평소보다 관람객이 더 많습니다. цирк Никулина, московский цирк Никулина. Это очень известный. Знаменитый, да. Я думаю, будет очень интересно. Я очень люблю. 이제 мы начинаем. Смотрите
и восхищение. 드디어 시작된 서커스 공연. 돌아가는 운영기구 위를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걷는 모습을 보니 보는 사람이 다 아찔한데요. 긴장감이 흐른 객석과는 달리 오랜 시간 숙련된 고개사는 침착하기만 합니다. 저도 지금 손에 막 땀이 납니다. 소름이 돋아요. 아슬아슬합니다. 이게 바로 서커스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손에 땀을 쥐게 했던 첫 번째 공연이 막을 내렸습니다. 이분은 러시아 서커스계의 아이돌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가 많은 줄리아 고개사입니다. 줄 두 개에 온몸을 의지해서 공중을 마음껏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니 정말이지 입이 딱 벌어집니다. 마지막 순서는 아슬아슬한 사다리 위에서 곰봉 저글링을 선보이는 서커스인데요. 공연은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이렇게 다양한 공연으로 구성돼서 보는 내내 눈이 즐겁더라고요. 눈 깜짝할 사이에 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정말 감동이죠. 아, 예술입니다, 예술. вообще молодцы. Нам все нравится, любой жанр, такие профессионалы. Мы в восторге.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서커스를 보다 보니 어느덧 찾아온 알마티의 저녁. 시장길을 달래러 갑니다. 이 그림은요, 카자흐스탄의 대표 음식인 또 그중에서도 한국 사람들 참 좋아하는 이 샤실릭, 이 샤실릭을 많이 파는 샤실릭 그림입니다. 저기도 샤실릭, 저기도 샤실릭, 또 여기도 샤실릭. 예전에 알마티에서는 거리에서 이렇게 샤실릭을 구워서 팔았는데요. 이거 지금은 이렇게 샤실릭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나 끼로바. 알마트 주민들은 정말 이렇게 샤실릭을 참 즐기는데요. 야, 정말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카자흐인들도 우리나라처럼 주말 저녁이면 가족과 함께 외식을 즐깁니다. 샤실릭은 카자흐스탄의 국민 외식 메뉴인데요. 이 보세요. 이 전부 샤실릭입니다. 샤실릭. 야, 여기가 그 맛있는 샤실릭이 만들어지는 사실 굽는 곳이군요. 뜨거운 열기로 가득한 주방. 장인 정신을 담아서 한 꼬치 한 꼬치 정성 들여 구워냅니다. 야, 아주 또 샤실릭 또 온다. 카자흐스탄의 샤실릭은 사막에서 자라는 삭사울 나무 숯불로 굽는데요. 불씨만 남은 상태에서 열은 오래가기 때문에 샤실릭 굽기의 제격이라고 합니다. 야,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살라무 알레이쿰. 아이고, 칼룽가스 칼라이. 우와, 이게 바로 샤실릭입니다. 샤실릭.
вот эти наши алматинцы, это часто и любят это шашлык, да, кусать, да? А, вкусно. Мясо. А хозяйки мясо любят. 양고기 샤실릭은 카자흐인들의 소울푸드입니다. 카자흐스탄의 샤실릭은 양념은 거의 하지 않고 불맛으로 즐깁니다. 원래 샤실릭은요, 저 카프카스 지역의 코카사스 지역의 음식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 카자흐스탄 국민 모두가 다 이 샤실릭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양고기, 양갈비입니다. 양갈비. 아까부터 냄새만 맡느라 괴로웠는데요. 드디어 샤실릭을 영접할 시간. 이 양갈비는요, 솔직히 숯불에 지금 맛있게 구워지는데요. 불이 먹다가 하나가 없어져도 모를 정도의 맛입니다. 라바시에 싸서 이를 먹는 걸 좋아하는데요. 28년 동안 먹었어도 이 맛은 통 질리지가 않습니다. 저겁니다. 저거. 이렇게. 입안을 개운하게 하고, 그리고 고기를 더. 맛있는 음식과 함께하는 도시에서의 즐거운 저녁. 알마티 도심에서 알찬 하루를 보내고 다음 날